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상 보기에 앞서서 연패용병의 기본적인 운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1라운드 크립 때퀸 갱플 미포 중에 한 마리가 떠줬을 때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2-1부터 용병을 받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얘네 중한 마리가 떠줬을 때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1코짜리인 일라오이는 어차피 잘 뜨기 때문에 진짜 용병을 노려주고 싶다. 그러면 2-1 넘어오기 직전 1라운드 마지막 클립에서 레벨업 한 번을 눌러서 2-1 사렙 상점을 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갱플이랑 미포가 뜰 확률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용병을 맞춘 상태라면 상대방들을 정찰해서 나보다 약한 상대가 있다면 원거리 챔피언을 앞으로 땡기고 탱커들은 뒤로 배치해서 져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을 정하고 가도 됩니다. 어차피 보상만 받으면 돈이 진짜 많기 때문에 연패로 아이템 먹고 많은 돈으로 덱만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면 돼요. 용병의 기본이 50킵을 하면서 레벨업만 누르고 7렙 리롤, 8렙 리롤, 9렙 리롤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패 보상만 받는다면 남들보다 돈이 훨씬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8렙은 무조건 제일 빨리 갈수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조합을 정하고 가도 웬만하면 뜰건다 뜹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게 아 이거 뜨면 이거 해야지 이거 뜨면 요거 해야지 하지 말고 미리 정찰 조금씩 해보면서 최대한 안 겹치는 거 아니면 겹쳐도 충분히 돈이 많아서 잘 뜨니까 아이템에 어울리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네 번째, 연패 깨는 타이밍은 3-5에서 4-2가 적절한데요. 저는 보통 3-5부터 이겨줄 생각을 합니다. 2-1부터 계속 지면서 3-5까지 왔을 때 저는 보통 피가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아무리 덱을 완성을 잘 시켜도 질 상대한테는 언젠간 한 번은 지거든요. 그래서 30 정도 피는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3-5 때 7렙 리롤 해주면서 이겨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때 못 이긴다면 3-6 때도 시도해보고 그때도 안 된다면 4-1 때 덱을 더 강화시켜서라도 이겨줘야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 때 7렙 리롤 돌려서 3코 이상, 4코 이상으로 연패를 깨주시면 되고요. AP템은 보통 미포를 주고 진행하면 되고 AD템으로는 갱플을 주고 진행하면 얘네들이 2성이라면 충분히 이 타이밍 때는 이겨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운 좋게 4코 2성이 좋은 게 떴다면 이 4코 2성에 어울리는 템만 준다면 이 타이밍 때는 더더욱 잘 이겨주겠죠? 자,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연패를 깨고 보상을 받았다면 8렙 갈 돈이 바로 생깁니다. 2-1부터 용병을 받았다면 7레벨의 리롤을 거의 바닥까지 쳐도 8렙 갈 돈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8렙 가서 덱 안정화를 시켜주시고 여기서 덱 안정화라는 건 메인 탱커 2성, 메인 딜러 2성 정도 찍어주고요. 이 찍어주는 타이밍이 4라운드에 용병을 깬 거니까 4라운드 중반 정도가 되겠죠? 4라운드 중반에 8렙이고 덱 완성까지 시켰다? 그러면 그때부터 돈 모아서 9렙을 갈수 있으면 9렙을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덱 안정화가 됐다면 9렙 가서 밸류업 해주면 끝. 이게 기본적인 연패 용병 운영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만 보는 건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연패 용병에 대한 이해도를 완벽하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팡이 좋아요. 하나 또 떴다. 여기서는 저는 페어를 사는 걸 좋아해서 자르반 페어 일단 사볼게요. 자, 돈 좋아요. 다 사줍니다. 저는 삼총사로 가도록 할게요. 삼총사를 먹고 덱 방향을 정해주면 이러면 일단 크린 다미어 써주면서 뭐 어떻게든 할것 같고요. 잠깐만, 용병이네? 이제 바로 싹다 팝니다. 그만 떠. 다시 해보자. 어우와. 1, 2, 3, 4, 5. 이자요. 어우, 잠깐만. 1원까지 벌어준다고요? 너무 좋은데? 자, 첫 번째 보상은 과연? 3골드, 와우. 자, 그리고 저보다 약한 사람 혹시 용병이 있나 봅시다. 문제가 두 배라서 제가 지겠죠? 와우. 여기는 제가 못 이기네요. 그럼 저도 똑같이 이렇게 배치해주면 끝. 일단 용병 만날 때까지는 이렇게 역전 배치해주면서 질 생각을 할것 같아요. 자, 일단 당장 넣을 거는 없고요. 여기가 저 만나면 무조건 여기가 이기거든요. 여기가 이겨서 여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 무조건 이기니까 그냥 제대로 올려야겠다. 자, 일단 세게 맞아주고요. 자, 여기서 아이템? 일단 장갑 좀 먹어볼까요? 자, 4골드. 촥촥.
아니 서로 이렇게 세게 맞는다니까요. 이거 제가 만나면 무조건 제가 져요. 이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같이 세게 올리면 되는데 아 같이 죽자는 생각인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저격수까지 넣어주는 척을 하고요. 얘가 무조건 져요. 와 다행이다. 어? 나이스. 휴. 자 이제부터 진짜 세게 올려주면 됩니다. 사기주사위 하나 레벨업. 자 장갑 좋아요. 이걸 라위 만들고 물리 쪽 생각해볼게요. 엘트? 모렐로 하나?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세게 갑니다. 왜냐 전 이제 이길 상대가 없어요. 레벨업도 하고 요거 하나 올리고 이 친구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네. 그러면 그냥 시계 태엽을 섞어버릴 생각을 했지만 초반 시계 태엽은 요거 증강체 하나라 좀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미포 두 마리로 갑니다. 그리고 모렐로 하나 넣어 놓을게요. 그럼 연운도 넣어놔. 자 1원 좋아요. 뭐야 왜 진이 있어. 한 마리만 더 나비. 어 레나타? 이건 그냥 레나타 넣고 써도 진짜 되죠? 요거 하나 사고 레벨업 두 번. 요거 안 쓸 것 같고 요것도 안 쓸 확률이 높아요. 일단 레나타 하나 넣어주고 지금 바꾸죠 차라리. 이렇게 가자. 모렐로 레나타 줄게요. 이 친구가 그래도 좀 많이 묻히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아 까비. 어? 이건 해줘야죠. 이거 팔고 박자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레벨업 두 번, 요거 팔고 레벨업. 요거 팔고 레벨업. 근데 이분들이 세면은 그냥 레벨업하고 집행자 둘 다 넣어도 되거든요. 다 세다. 레벨업 하죠. 어차피 1원 차이. 어우, 살살 맞았죠. 미포 사주시고. 도적이 장갑과 10골드? 이러면. 저는 그냥 여기 두 번 맞고 4-1 때 8렙 찍고 돌리는 걸로 할게요. 자 1원까지 좋고요. 한 마리만 더. 두 마리 그렇지. 나이스. 이 정도? 만족? 조금 아픈데? 미포이성 이렐리아 레나타 레벨업. 아니 근데 레벨업 고른 것까지 인정. 근데 7렙 찍고 어떻게 연미복 드레이븐 이성이 있는 거죠? 나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드레이븐이 이성인데 왜 VIP죠? 이건 인정 못해요. 뮤트홀 해줍니다. 50골드 아빠? 이러면 거의 깼는데 그냥? 날 죽이고 싶어? 그럼 줄 서. 아 실코 넣을걸. 실코를 왜 안 넣었죠 저? 근데 이렇게 해도 이길 듯? 자 너무 좋아요. 이겨버렸구요. 이러면 레나타 해야되나 그냥? 원래 레나타 안할라 했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얼마야.
이대로 한 번 더 갑니다. 저 어차피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이거 일단 구레 빨 건 확실하고요. 어? 구레비 맞았네? 뭐지? 이상하다. 여기서 그냥 삼성 싹 다 보죠. 오 예우. 오용병 받으면서 간다? 이래도 셀 것 같은데? 나 리롤 좀 돌려보죠. 아이 2성까진 찍고 싶다 그죠? 아이 2성 여기까지. 2성작 되면 넣을게요. 지금 어차피 충분히 강력하다 생각해서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진짜 지면 말도 안 돼.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궁극은 충분함 정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 애매하구만. 말 안 돼. 지면 말 안 돼. 지면 진짜 말 안 돼. 그렇지. 징크스도 쓰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 가져가 볼게요. 돈 많으니까. 아, 몰라. 그냥 이러면 난 징크스로 쓰고 싶다. 잠깐만. 그럼 바이를 못 쓴다. 큰일 났다. 누구 하나 신녀 나가겠군. 하나 둘 셋 핫. 다음 턴을 기약하는 걸로. 그렇죠. 지면 안 돼요. 떡궁 대검 연운. 가서 뭉개버려. 6위까지 거학 하나 줄 거고요. 원 하나 뺄게요. 레나 다 한 마리만 떠주면 돼. 한 마리. 한 마리 기대 중. 그리고 지금 지는 거 말 안 돼요. 한 마리 기대 중. 오케이. 어 이거 음전자는 왜 나왔죠? 아 탐켄치. 레나타 쓰는 사람 좀 보죠. 레나타 한 마리? 나올만해. 나와. 삼성 안 볼게요. 지금 한 번 지면 큰일 나요. 어 왜 얘가 끌려. 아니 왜 얘가 끌려요? 아니 도로가 해줘야 된다? 제발 얘한테 다 묻어라. 아 제발 얘들아 할 수 있어? 와 진짜 위험할 뻔.
레나타. 아레레 이건 일단 요거 삼성 찍고 버텨야 되니까 차라리 요걸 옮겨주죠. 아 근데 이거 주례가 없다. 그냥 얘를 주죠. 이거 레나타 어차피 그거거든요. 이거 싫고 흑막 안 받게 해도 돼서. 오케이 좋았다. 서풍은 좀 싫으니까 제가 가져올게요. 빅토르 팔고. 맛있게 먹어. 나이스. 버프템 싣고 갑니다. 고기 한번 퍼졌다? 그럼 이미 끝. 자, 필요한 거. 돈. 먹어. 이분들 돈이 없어서 삼성 거의 다 못 보거든요? 리럴. 그리고 놀라운 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서풍에 띄워줄 수도 있거든요. 집행자에 묶이네요. 근데 집행자 너프됐죠? 오히려 좋아. 서풍은 몇 초죠? 서풍, 아, 가만히 있어봐. 5초? 집행자는 3초. 야 제이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일단 제이스 먹어봐. 자 탐켄치 좋아요. 리롤 탐켄치 안 뜨나요? 리롤 에유. 원거리 탐켄치 갑니다. 이거 그냥 각오해 주죠. 템 잘 못 듣네요 탐켄치가. 이번 상대 1등 볼 필요도 없죠. 이미 승리. 이분 나름 잘 버티네요. 근데 그죠? 바로 녹여주면 끝. 자 돈. 리롤. 어? 일단 요거 먹어. 이번 상대 암살 블리츠. 아까 요거에 좀 크게 될 뻔했죠? 아이고 탈론 궁 맞으러 오네. 자 어때요? 고용병을 받으면 질 상대가 없다. 자 여기 조합 뭐죠? 뭐 찾을 거? 딱히 없네요. 제이스 견제? 제이스 견제 안 해도 돼요. 아 근데 탐켄츠는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나오네요.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나와. 맛있게 먹어. 자 이번 상대 이미 이겼습니다. 날려주고. 얘 왜 안 때려 레나타야. 얘 좀. 오? 배치 좀 집중해볼게요. 상대 좀 잘 비비는데요? 리롤. 근데 진짜 탐켄친 집 나갔나요? 왜 안 나오지? 혹시? 요렇게. 어, 침장을 빼놓으셨네. 이러면 궁을 요렇게 날릴 확률이 높죠? 칭칭칭칭칭칭칭. 3, 2, 1 공료. 어, 좀 위험했네요 근데. 아닌가? 아무튼 일단 오용병을 요렇게 해주시면 1등까지 너무나 쉽다.